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그맨 문세영, 배우 김성우, 예쁘다, 월크러쉬 래퍼 치타, 가세븐의 제이비 지니어. 성우 씨는 네. 늘 봐도 결혼했고 애 둘 있는 것도 아는데 몸매가 너무 똑같아요. 그렇게 똑같아요. 결혼 안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진짜요? 결혼한 지가 10년 가까이 되지 않았어요? 9년 차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알콩달콩 살 수 있는 어떤 비결 같은 게 있어요? 떨어져 살다 보니까 신랑이 그래, 지금도 그래. 강원도에 살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 약간 같이 산 거는 몇 년 안 되는 것 같아요. 군대도 갔다 왔죠. 뭐 프랑스 리그에도 있었죠. 보고 싶다, 빨리야, 사랑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장은 우리 문세윤 씨가 최고죠. 아, 네. 정말 사랑꾼. 아내를 너무 사랑하죠. 그러니까. 저 오늘도 좀 뽀뽀하는 영혼이랑 좀 늦었어요. 뽀뽀하는 영혼이랑 좀 늦었어요. 그런 거 같아요. 뽀뽀하게 되죠. 와. 아니 뽀뽀만 하고 그냥 한번 나와버릇 해봐요. 늦는 거. 허그도 하고. 그러니까. 문세윤 씨가 좀 뭐 먹방의 신으로 좀 잘 나가고 있잖아요. 아, 왜 절대 안 문세윤 씨도 인정하는 먹방의 신이 있다면. 아, 저는 사실은 뭐 다른 네. 그 동부들도 많지만서도 먹방하면 사실은 영재 선배님. 아, 요즘에 또. 예. 아니, 그 앞에 말이 마음에 너무 안 든든다. 동부들도 많지만. 많지만. 저 얘기하셨을 때. 조각이 난 거 또 조각내는 거 아니요? 난 그게 그때 저희 안녕하세요 할 때 조각 네. 케이크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를 아우 저희들도 먹어요 하면서 제가 포크로 이렇게 자르려고 하니까 진짜 화를 벌어냈는데 조각 케이크도 조각내는 거 아니요? 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미지라는 게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그렇죠. 치타도 염색을 하고 좀 머리카락이 길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유난히 세련된 LA 할머니. 주름 없는 할머니. 관리 잘하는 할머니 있잖아. 이미지가 좀 세다 보니까 좀 오해하는 측면이 있죠. 언니, 뭐 누나 이렇게 많이 불러주시니까 알고 보면은 제가 누나나 언니가 아닐 때가 많거든요. 아, 왜냐면 실제로 나이가 좀 어리거든요. 20대 아니에요, 지금? 아니, 저도 나이를 지금 20대. 아니, 그럼 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동갑나기 연예인들을 얘기해 주시네요. 김연아 선수가 있겠고. 김연아 선수가 동갑이고? 예, 동갑. 90년생이거든요, 제가. 그리고 요즘 김태리 씨가 있겠고. 김태리 씨 동갑이에요? 박보영 씨가 있겠고. 가세분도 본인들에 대해서 알려진 이미지 중에서 사실과 좀 다른 거 있어요? 운동을 못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저희가 항상 운동을 약간 못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아, 네. 아 운동을 잘하는구나. 그러면 맘먹으면 팔, 구, 펴 이거 펴기, 하기, 부셔? 펴기 이게 한 몇 번이나요? 아,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30번은 하는 것 같아요. 오, 네. 예. 정말 30번 해요? 네, 30번. 벌써 승부욕이 지금 진짜요? 문세윤 씨가? 문세윤 씨는 30개 한다고? 야, 그럼! 문세윤 씨 30개 한다고? 시작! 하나, 둘, 셋! 와! 어머, 어머! 오! 하나, 둘, 셋! 와! 하나, 둘, 셋! 와! 어머, 어머! 오! 일곱, 여덟, 아홉, 어머, 어머, 세상에! 열, 열둘. 안 되면 누나랑 바톤 벌치 해도 돼. 열, 열넷. 열, 열넷. 돼, 돼, 돼? 된다고? 오, 돼! 우와! 우와! 어? 오, 돼! 뭐야! 오! 우와! 오, 돼! 뭐야! 오! 우와! 오! 우와! 와, 제이비 지녀! 와! 난 단살이야! 단단한 살! 아니, 나는 두 분이 합쳐서 30개 하시네요. 와, 우리. 그러니까. 진짜. 오, 뭐 배워 있는 거죠, 뭐. 갓세븐 이번에 신곡 좀 소개해 주세요. 예.